자 그리고 네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진짜 마지막이에요. 진짜 마지막. 더 이상 없습니다. 자 여태까지 제가 안 알려드렸던 거 네이버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기에 걸려있는 스타일을 보고 싶다. 이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우클릭에서 검사 누르시면 됩니다. 이게 1차 방법이고요. 컨트롤 쉬프트 C 누른 다음에 원하는 걸 클릭해도 돼요. 그러니까 컨트롤 쉬프트 C를 누르면은 잠깐만요. 다시 한번. 자. 우클릭에서 검사하셔도 되고 F12를 누르면 여기서 팍 튀어나올 거예요. 만약에 이게 여기서 안 나오면은 요거 눌러서 도킹을 뭐 좌측에다 하셔도 되고 그럼 좌측으로 와요. 그 다음에 도킹을 밑으로 하셔도 되고요. 그러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해보기 좋죠. 도킹을 우측으로 해도 도킹을 풀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새창으로. 저는 도킹을 우측에 하는 게 좋더라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요걸 한번 딱 클릭한 상태가 되면은 이제 선택 모드가 되는데 여기서 딱 클릭한 순간 해당 코드가 여기 나오고요. 그 엘리먼트한테 들어간 스타일을 죄다 싹 다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보시면 이게 맨 밑에서부터 힘이 없는 것들 여러분 이제가 그 말씀드렸죠? 그 이 엘리먼트를 찾아오는 모든 스타일리스트들은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? 우선순위가 있습니다. 우선순위 약한 것부터 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거 말고 내가 싹 정리돼서 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? 컴퓨티드를 보시면 돼요. 컴퓨티드 보면은 정리돼 있는 것만 싹싹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컬러가 이거라네요. 내역 보고 싶다? 이거 클릭하면 돼요. 클릭하면은 나오죠. 메인점 CSS에 있는 몇 번째 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. 클릭해보면은 네, 이것도 볼 수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로 소스로 이동돼 버리는데 이건 다시 어떻게 하면 된다? 다시 엘리먼트 탭으로 돌아오면 됩니다. 자 됐고요.